분위기 바꾼 김에 새로운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유튜브에 뭘로 올려야 돼? 시계 샀다. 최고의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짜자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차세대 트롯 기수 정승재 프로치가 아니겠느냐? 현재 시각 아침 9시 37분 코스모스 EF로치로 말할 것 같은 혼자서는 저의 얼굴을 감상하다가 갑자기 실증이 났다! 실증이 났다! 그렇다! 짜뽀! 날씨가 궁금한 날씨가 궁금하다 짠천 진짜 여기에 오늘 아 비오락률 0? 다시 내 얼굴을 보고 싶다 짜잔 컴플리케이션이라고 모르지 그치 시계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다 스위스 제품인데요 근데 시계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컴플리케이션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막 GD 같은 사람들 차고 다니는 거거든요. 막 2억, 막 3억, 막 이런 시계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잘 없어요. 백화점에서 잘 없고, 백화점 2층에 있구나. 좀 이렇게 막 특이한 막 강남 막 같은 데 가서 2층에 가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게 어? 네, 저같이 이렇게 얼굴 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막아.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시계 보러 왔죠 그랬더니 아 이러면서 살짝 고민해 얘를 들여보낼까 말까 어? 그래 고민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지금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느낌이랑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20살 때 어? 나이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 느낌 그 컴플리케이션 중에 최고가 이 애플이야 근데 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동력은 그냥 손으로 태엽이잖아. 태엽으로 이렇게 툭툭 가니까 이게 정확한 GPS 시계랑 정확하겠냐 안 정확하겠냐. 안 정확한 이유가 중력 때문이거든. 뭐 뜨루비용이라고 해서 그 중력을 보정해주는 게 다 기계식으로 보정해주니까 얼마나 기술력이 필요하겠어요. 스위스에서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 그래요. 뭐 그런 거 막 집어넣고 막 이러면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 저도 그런 시계는 없어요.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뭐 퍼펙트 캘린더 그래가지고 영원히 시계가 안 맞춰도 뚝뚝뚝뚝 그러니까 날짜랑 요일까지 다 정확하게 윤년 계산까지 다 하고 진짜 엄청난 기술일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컴플리케이션 시계라 그래서 쫙 이렇게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윤년 다 계산돼요? 정확하고 어? 내 얼굴까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산 거지. 그치? 아 좋아요. Your heart.